다니엘이 세 번째 본 환상이라 그랬어요. 7장, 8장에서 보았고, 10장의 환상은 시간적으로 보면 한참 후죠. 거기 보면 10장 1절에 고레스 3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 왕 5년에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해방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명령이 내린 후에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니까 해방 명령이 내렸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것이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뭐 몇만 명, 몇만 명, 몇만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몇 년에 걸쳐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과정도 몇 년에 걸쳐서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죠. 거기 보면 4절,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이상을 보았고, 볼 때에 내 몸에 뭐가 빠졌어요? 힘이 쫙 빠졌어요.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환상 볼 때, 8장에서 환상 볼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세 번째 환상을 봤을 때는 다니엘이 더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좋을 때도 많고 소망적이죠. 궁극적으로는 소망적이지만 이 세상이 당할 일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통증, 영적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듣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동시에 온 사람들은 본인이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걸 알아요. 본인이 통변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느낌은 있죠. 아,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은 아주 얕은 거고요. 초보적인 거고요. 깊은 어떤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단일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분명히 환상 중에 보기는 봤는데 이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아주 뼈가 썩는 듯한 그런 영적 통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세요.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추.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거기 줄곧이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9장에서도 있었죠. 그 다음에 19절 누가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 9장에서 세번 나오거든요. 그 시대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 통증이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통증을 느낄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머리 좋고 기도도 하면 좋은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안 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시대에 기뻐하는 사람은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모았던 날부터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결심하는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보시죠. 그다 줄거 놓으세요. 내가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으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보면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의 차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겠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너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바가 되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이 또 이런 반응을 합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봉봉 하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심히 힘이 빠졌고 지금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두 번에 거기다 즐거웁시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평안하라 그 말은 그렇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거나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건하라 그 말은 이 하나님의 현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이 이 이상이 환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 지금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을 든든히 붙잡아라.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이 환상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너와 너의 백성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 환상을 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중심을 굳게 하라. 아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기도하고도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괴리라고 그러죠. 괴리. 현실과 믿음의 그 격차 이거를 괴리라고 그래요. 괴리. 이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하니까요. 일이 진행이 다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하니까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의 연속입니다. 왜 저래?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하고 틀려? 내 생각하고 틀린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신뢰가. 아멘.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선하단 말은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완벽해요. 1초에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그런 찬송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요 참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돼요. 국가 원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품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적인 말을 해도요. 구속 갑니다. 교도소 갑니다. 그리고 자격 박탈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가 원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그 천사의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이 나서 거기 19절 끝쯤 보세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뭐가 나서? 힘이 나서. 천사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국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쭉 가다 보면 미카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0장은 천상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비밀을 또 얘기해 줬어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명령을 받고 명령을 가지고 너에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지연된 것을 나를 막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 군. 그게 바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줬다 그래요? 거기 보면 미가엘. 이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임무를 받은 천사고요. 미가엘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예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가 나를 오는 길을, 내가 오는 이 길을 나를 도와줬다. 그리고 방해하는 바사국군인, 근데 천상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막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다니엘에게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신뢰하자고요. 신뢰하자고.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간관계도 신뢰하세요. 서로가 조금 나하고 틀린 말을 해도 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신뢰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나름대로 다시 인격체들인데 그렇잖아요.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막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 또 이런 목회자 간에 또 우리 구역장 간에 이런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니엘에게 세 번째 보여주셨던 환상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은총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너 다니엘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또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과 조언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